자,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이 79페이지에 탄력성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탄력성에 대한 거를 정리하는데, 탄력성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예, 꾸준히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4로 돼 있죠. 예. 교과서 안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페이지는 예, 79페이지. 탄력성에 대한 개념하고 이제 종류가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제 충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크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배웠을 때는 방향성만 배우신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더라. 예, 이런 방향성을 배웠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가 아니면은 기업체에서 역시 어떤 이제 마케팅 전략을 같은 걸 수립했을 때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에 이제 다가서는 전략을 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안 돼요. 그러면 분양가를 좀 낮춰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분양가 대비 10%를 낮춰서 예, 분양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면 분양 신청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 분양 신청이 늘어나는 게 가격을 인하하는 것보다도 더큰 숫자가 예, 비율로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분양가를 인하는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분양가를 10% 인하했는데, 실제로 분양 시청이 들어온 거는 미미한 수준, 한1% 정도 늘었다? 그러면 10%라는 게큰 영향을 못 줬다는 얘기니까, 인하폭을 더 늘려주든가, 아니면은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거를 끼워 넣든가, 이런 다른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등이 1% 변할 때, 예, 그러면 과연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이 탄력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상에서는요,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 결정 요인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크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소득이라는 것도 있었고, 관련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예, 수요 결정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탄력성에서 인용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함수로 표현해가지고도 이 결정 요인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득이 변해서 이 수요량이 변화되는 크기를 측정하는 거를 수요의 이 소득 탄력성.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거는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단독주택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교차해서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급은 가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은 가격 탄력성 하나만 예,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거기 79페이지 중간에 이제 탄력성 밑에 가게 되면 탄력성의 종류는 수요 결정 요인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거기 그 박스에 보시면은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의 종속 변수가 바로 뭐냐면 수요량이죠. 예, 그러면 독립 변수가 뭐가 되냐면 가격, 소득, 관련 재화의 가격. 예,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정 요인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고요. 7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가격 탄력성만 살펴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념 및 종류에 대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다시 박스로 정리가 돼 있죠. 수혜 탄력성은 가격과 소득과 교차 탄력성으로,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만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탄력성의 종류 중에서는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일단 생각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얘는 개념 및, 예, 거기 보시면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념 및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게 독립변수고, 요게 이제 종속변수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요, 요렇게 절대값을 명시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10%가 이렇게 상승할 때, 얘가 0.5라 그러면 얘가 5%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식에다 대입하면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0.5로 계산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에 부호가 있으면 계산할 때 번거롭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 부호를 없애려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앞에 또 붙여주는가?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명시를 한다는 얘기는 부호를 생략하고, 예, 그냥 플러스의 값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가격 탄력성에서는요, 뭐가 일단 중요하냐면, 거기 박스에 보게 되면 다섯 가지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크기예요, 크기. 예,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크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가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하죠? 예,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1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1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수치가 1보다 크게 나오면 탄력적, 1보다 적게 나오면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수요량이 1.1%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분의 1.1이니까 1.1 나오겠죠. 1보다 크죠. 1보다 큰 애의 표현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1%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0.9%가 이렇게 줄었대요. 그러면 1분의 0.9가 되겠죠? 그러면 0.9. 그러면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1을 기준해서 크면 탄력적, 적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탄력적. 적다 그러면 비탄력적. 수치로 확인하게 되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이게 이제 일반적인 탄력성을 얘기하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으로 존재하는 게 완전 탄력적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애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는 토탈 다섯 가지로 명시를 하는데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표현은요, 공급이나 수요나 똑같아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예, 만약에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1보다 작을 때, 예, 1보다 크면 탄력적. 예, 그 얘기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는 예, 구별을 해 주시는 게 일단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81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묶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수직선으로 그려진 애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부호를 0으로 표시해요. 0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할 때
수혈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00이면 얘 언제나 100이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나는 애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부호는 무한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 탄력적,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 그런데 수요나 공급이나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인 이 기울기는 똑같아요. 예, 똑같고 다만 여기 있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 위치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얘는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되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1,000원이라는 가격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얘가 오르든 내리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 양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여기서 1%만 상승하게 되면 수혜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도 될 수 있고요. 가격이 1%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수혜량이 무한대 크기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격이라는 건 1,100원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고 990원에도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위치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직각 쌍곡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서 부호는 1로 표시해요. 즉,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서 10%가 상승하게 되면요. 수요량도 10%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여기서 만약에 10%가 상승하면 얘도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전체 움직임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단위 탄력적. 그 다음에, 아,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5%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존재해요. 0보다는 크죠. 약간이라도 변했으니까. 근데 1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표출이 돼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확인해 보면 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예. 그리고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격이 10% 변했을 때 이 수혜량은 10% 이상의 크기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수혜량은 이런 식으로, 예. 100인데 한 40%가, 아, 60%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1보다 크죠. 얘보다는 크게 변했으니까.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다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가 1과 무한대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얘는 1보다는 큰데 무한대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상태를 보게 되면 요게 가격의 변화인데 양의 변화가 더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기울기의 위치는요, 경제학하고 수학에서 표현하는 게 서로 틀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갈 때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묶어준 게 이제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탄력적일 때는 좀 더 완만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으로 표현이 되더라. 예, 그런 정도까지는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림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가시면, 아, 그래프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교과서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먼저 요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 공급자의 판매 수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공급자의 판매 수입인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제 총 수익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이제 임대업자의 임대 수입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총 판매 수입 있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이제 개념 정도만 확인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가령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할 때, 만약에 10가구가
임대를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50에다가 10을 곱하면 500만 원 나오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가정을 기준하게 되면 이때 이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아, 이게 계산하기 좋게끔 100만 원 이렇게 해드릴까요? 100만 원이고 10가구면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면적, 즉 가격 곱하기 수량 있죠. 이게 총 판매 수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가격이나 임대료가 변하게 되면 수량이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럴 때 가격의 움직임에 비해서 수량의 움직임이 적게 나오면 수입이 증가하고요. 크게 나타나면은 수입이 줄어드는 관계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81페이지 보면은 그림 1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82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그림만 갖고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예, 그러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10가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업자의 총 판매 수입이 100만 원에다가 10가구,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업자가 임대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150으로. 그러면 이제 요게 임대료가 50% 변한 거거든요. 예. 그게 변했더니 임차자들이 한 가구만 계약을 거부하고 이사를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서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적을 보게 되면 요거는 임대료의 변화율이고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럼 면적만 보더라도 이 임대료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작죠. 그럴 때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상태 얘기하냐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즉 임대료가 변했을 때 수요량의 크기가 적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올려주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편이죠. 그래서 올려봤더니 150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9가구가. 예, 그러면 곱하면은 135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350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죠? 예, 비탄력적일 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이 100만 원이고요. 10가구예요. 그죠? 예, 이 상태에서 150으로 올려보겠다라고 올렸을 때 한 가구만 남고 다 이사 간 거예요. 50만 이거 50% 올렸더니 9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임대료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때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겠죠. 예, 이게 완만하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았고 10가구였으니까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얘를 150만 원으로 올렸더니 한 가구만 남으니까 150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850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 예,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공급된 상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임대료를 하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럼 150에서 100만 원 떨어뜨리면 한 가구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처럼 150에서 100으로 떨어뜨리면 플러스 9가 나오죠. 9가구가 더 들어오죠. 여기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줄었던 수익이 더 늘어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조정을 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 올려야 수입이 늘어나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탄력성의 어떤 이제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배우고 들어가면 좋은데, 예, 대부분 또 교재가 또 이렇게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직각상곡선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 있죠. 이 크기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일 때 이게 10이면은 이게 1000이잖아요.
언제나 이 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직각삼각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요. 100만 원일 때 10가구. 그죠? 예.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니죠. 조금 더 늘려 줘야겠죠. 100만 원일 때 10가구예요. 그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일 때는 5가구. 그래도 1000이잖아요. 그 다음에 50만 원을 낮춰줬더니 20가구. 그래도 1000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식의 직각 쌍곡선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입이 동일하죠. 100일 때도 10이니까 1000이죠. 200일 때도 5이니까 1000이죠. 그 다음에 50일 때는 20이니까 1000이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수입이 일정한 경우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도 시험상에서 나온 거예요. 임대료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조정하더라도 임대업자의 총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예, 그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8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상단 박스 밑에 리을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결정 요인의 의미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탄력적일 때 또는 비탄력적일 때라고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별표를 하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수요의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돼요. 대체재의 유무와 그 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마트에 갔어요. 설탕을 봤더니 가격이 20%가 인상이 됐대요. 그러면 툭 놓고 다른 걸 찾죠. 뭐를? 올리고당을. 그죠? 네. 그래서 설탕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때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고추장 가격이 20%가 인상이 되죠. 그러면 망설이다 들을 집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크기가 옛날에 2kg짜리 샀다면은 뭐 1.5kg나 1kg짜리를 사더라도 어쨌거나 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의 이제 식재료 구성에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러면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담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체재가 있을 때는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죠?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가 탄력적. 그죠? 둔감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를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대체재의 존재 유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B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기간의 장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간의 장단인데 이게 무슨 기간이냐면 관찰 기간이 있죠. 예, 이 기간이 단기냐 또는 장기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인상이 돼서 리터당 한 2,500원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도로를 가서 차량의 통행량을 봤더니 2,500원으로 인상이 돼도 단기에는 통행량이 별 차이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올라도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가격이 변해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주입의 부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나가서 살펴보면은 차량의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더욱더 크게 나타나더라.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관찰 기간. 그 다음에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돼 있죠.
예, 이 비중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크면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몇 프로 인상이 된 거예요? 20%. 그럼 우리가 라면을 못 사 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200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20% 인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 원래 봄에 차를 살라고 그랬는데 앞만 봐도 하반기로 가야 될 것 같다. 왜? 천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예, 크면 클수록 탄력적,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으면 그래, 예, 둔감하게, 예, 평상시랑 똑같이 예, 이렇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여기 비중에 따라서도 틀려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재화의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필수재일수록 비탄력적이에요. 사치재는 까짓건 뭐 명품백 뭐 들고 다니나 안 들고 다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가격 변화에서 그냥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지는 거죠. 많이 비싸지면 소비는 확 줄어들고요. 많이 가격이 떨어지면 또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지만 필수재라는 거는 어쨌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일정한 양이 소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치재 같은 경우는 가격을 대폭 하락을 시켰을 때 소비가 확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왜 그 시장에서 모피 코트, 밍크 코트 뭐 이런 것도 있죠. 천만 원대 뭐 이런 건데 갑자기 걔들을 150만 원 이렇게 파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천만 원의 가격대를 유지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80% 세일 이렇게 들어가야 예,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도가 다양해질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예, 우리가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를 개조를 하게 되면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조그만 간에 수업하는 공장 등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공장이나 뭐 식당을 같은 걸 개조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비해서는 용도 전환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정도로 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84페이지 가면 중간에 예제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을 보시면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혜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길어질수록 탄력적,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혜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하더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틀린 게 3번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배워보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되겠죠. 예, 지금은 이제 소득 탄력성에 대한 예, 기본적인 개요를 보시게 되면 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10%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만약에 1%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면 얘가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0보다 크죠?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면 이 재화는 정상재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하지만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소득이 10%가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1%가 이렇게 감소하게 됐을 때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2 재화는 우리가 열등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은 일단 부호로서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예, 이 재화는 정상재라고 가정한다라고 예,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계에서 보게 되면요.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만약에 줄어도 마이너스란 얘기죠. 예. 그렇게 나오면은 열등제 개념이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 나오게 되면 정상제. 예,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추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부호가 중요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85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면 얘를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왜 교차한다고 얘기해 주냐면 이런 얘기죠. 얘는 이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요. XJ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YJ의 가격 변화율이 변화율분에 대한 XJ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독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수요량도 역시 변할 수 있죠.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서로 교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XJ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YJ 수요량이 5%가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얘가 5%가 늘었잖아요. 그죠? 그럼 0.5가 되겠죠? 그럼 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대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이 또 다른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대체제예요. 플러스 플러스 나오면 대체제. 근데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보완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J의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YJ의 수요량이 5%가 감소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부호로는 마이너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교차는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그죠? 예. 그래서 부호로서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개념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예, 여러분들이 뭐를 정리하신 거냐면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예, 정리를 해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위치에 따라 예, 더 전체 수입의 크기의 변화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